다시 한번 식사 안 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그래요. 송편 많이 드신 분들은 대답을 크게 하시네. 네, 올해로서 제4회 대동면민 콩골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1회에서 4회까지 쭉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언니, 오빠들 여전하셔요. 어쩜 그렇게 세월을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쉬셨어요? 네,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만 그런 말이 있죠. 자,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또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저를 MC를 맡은 이선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제자들은 배신을 안 해요. 앞에 우리 제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아버님 최고. 여전하세요. 작년보다 목소리도 더 걸걸하시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혹시 어디 시내 애인이라도 두셨나? 그래요. 늘 함께 네,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우리 마을의 대표님들께서 나오셔서 노래도 많이 하십니다. 노래도 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죠? 쭉 이 선물 탔나요? 안 나요? 이 나 이 선물 안 받으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하신 분들 손 들어봐. 그건 안 돼. 잘 됐다. 다 한잔되니까 끝까지 오늘 함께 하면 되겠다. 가시지 말고 계시면은 여러분들께 행운이 함께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나와도 될까요? 그때는 화장 좀 예쁘게 하고 나오라고 그럴까요? 저 시커먼 티티한 옷 좀 벗고 빨간 나비 넥타이도 좀 메고. 자, 우리 송영수 보컬 우리 이장님. 자, 마지막에는 좀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고 나오시나요? 필요하시면 제 치마라도 벗어드릴게. 아유, 못 보갈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대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높이 들고 계신 분이 계셔요. 작은 거인 영상 감독님께서 우리 대동면민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인 영상 감독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내려갈게요. 앉아 계시지만 말고 같이 함께 가만히 앉아 계시면 더 추워요. 아셨죠? 자, 어머나입니다. 선물도 들어갈 테니까 함께 일어나세요. 우리 제자, 우리 주체, 우리 제자도 일어나. 사랑이
말로. 일곱. 자, 공장을 한 개도 못 가져가신 분 손들어 봐. 그걸 운동신경이라고. 제가 한 500개는 날. 저 봐, 고무장갑 하나에 목숨 건다, 이거 멀쩡한 신사가. 설거지 하실 거요? 아이고. 자. 몇 분? 자, 잠깐만. 사진 찍는다고. 자. 나 이거 뭐 우리 아버지가 고무장갑에 목숨 거는 건 처음 봤어. 아버지 자꾸 열렸어, 자꾸 열렸어. 또, 누구야? 그만. 자, 그만. 그랬어? 잘했어. 복 받을게요. 150살까지 살게요. 너, 아이고, 내가 참말로. 우리 대산농협총합장님, 고무장갑 한 박스만 좀 갖고 와봐. 자, 그래, 1톤 저를 한참도 마다소리 안 해요. 내 이거 참지, 고무장갑 이거 한 켤레 얼마지? 우리 아버지는 자꾸도 내리는 차를 그냥 고무장갑 달라고 막 이러고. 아이고, 내가 참말로 못 말려. 자, 앞으로 노래하러 나오시는 분 신나게 하셔요. 우리 그냥 우리 대동 면면 여러분들 앉아 계셨다가 이때도 싶어갖고 나오시는 거 봐. 그쵸? 몸 좀 푸셨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럼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저기 작은 거인 영상 감독님께서 실시간으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옆에 밤에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이불 속에 거래하는 분이 계셔요. 오은경님이신데 우리 김천에서 예술 봉사단에 있으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막걸리를 이용해서 그분 괜찮다면 노래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박수를 한번 모셔도 되겠어요? 네, 어디 계십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오셔요. 자, 이분은 저와 함께 예술 봉사단에 속해 있는데 요양원이라든지 어디든지 불러준다면 맨발로 뛰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입니다. 우리 저기 남편이신 작은 거인 영상감독님도 지금 여기 봉사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